좀 무서운데. 이제 우리 물놀이 끝나면 어디가? 방콕 도착했을 때 택시 기사분이 추천해줬던 방콕에서 요새 제일 핫하다는 야시장을 가볼 겁니다. 우리 숙소 근처라고 해서 한 2시간 물놀이하고 야시장 가가지고 애들하고 맛있는 음식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화이팅! 고고고! 아빠! 고고! 애기들 타? 들어가. 지아나 인사하고 사디카 하고. 사디카. 저도 페라 마나이. Yeah, 저도 페라. Yeah. 지금 현지 시간 6시인데 러시아어 시간이 딱 걸렸습니다. 우리 숙소 아송역 근처에서 조드페어 야시장까지 거리가 3km 같이 안 되는데 막 4, 50분씩 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간다는데. 아, 그걸 걸어간다고? 와, 대단. 35분이니까 걸어간다고? 대단하신 분들이네. 운동하러 오셨나? 건물이 되게 화려하다, 멋있다. You see it? Yeah? 7-Eleven, yeah? Yeah? 7-Eleven. 7-Eleven in Bangkok. Yeah? 40,000. 와, really? 7-Eleven이 그리 많다고? 4만 개가 있다는데? 어. In Thailand. 우리가 코로나 전에 왔을 때 갔던 데는 더원라차다 2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틈새 공략을 해서 조드페어가 치고 들어와서 더원라차다 2에 있던 유명한 식당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더원라차다가 지금 완전 망했단다. 이해됐나? 불쌍하네. 응. 그 장사 잘 된 사람을 재빠르게 영입한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여기서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안이 원피스도 하나 사고 주안이랑 또 태국 스타일의 옷도 좀 사보겠습니다. 아, 입구부터 분위기 너무 좋다. 맥주가 술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너무 취하는데 완전히 어째. 분위기 너무 취하는데 술이 술술 들어갈 분위기다. 맞지? 어? 아, 이게 랭세비가. 아닌데, 무슨 되게 커다란 간판도 있다 했는데. 와우. 이거 간장게장 아니가? 맞지? 간장게장 연어장도 있다. 와. 신기하다. 어. 아니, 이거 여수가 간장게장 연어장을 파네. 와, 신기한 거 되게 많이 판다. 와, 맛있겠다. 나중에 이런 것도 좀 먹을까? 예쁘게 생겼다. 무좀이 너무 커졌다. 여기 고추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유명한다 그랬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콜라미 콜라미. 가자 지아나. 오케이 풀. 아, 신기하다. 풀.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확장을 엄청나게 했나 보다. 풀. 확장을 엄청나게 했네. 빨리 나오긴 한데 요거만 주고 가면 어떡해? Thank you. 자, 망고 주스 먹어. 근데 이거 수제는 줘야지.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비닐 끼고 먹고 있는데. 요거만 좀 어떡해? Excuse me. How can I eat? 주네. 아, okay. Thank you. 뜨들만 나네. 뜨들만 나겠나? 오, 따뜻하다. 나도 뜯어볼래. 어? 맛있다. 어때? 맛있지? 너도? 나도. 맛있지? 맛있지? 약간 한약맛 나는 갈비탕? 뼈다귀 예전국의 한약맛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맛있네. 맛있네. 오, 오늘도 맛있어. 엄마가 해놓을게. 자. 매워. 어, 랭셉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 랭셉 집에서 랭셉이랑 오믈렛이랑 스티키 망고 스티키 라이스랑 망고 주스 이렇게 시켰으니까 요거 먹고 또 다른 데 길 돌아다니면서 다른 거 먹어보겠습니다. 망고 라이스 한번 줘볼게. 밥이랑 연유랑 망고랑 같이 찍었습니다. 자, 하나.
어때? 맛있나? 이게 찰밥이 밥의 느낌이 아니라 떡의 느낌. 아까 그 언니가 애기들이 좋아한다고 추천하고 먹어봐, 진짜 한 번만 먹어봐. 맛없어, 이제 안 줄게. 떡 같아, 떡. 어때? 그런 말고 떡 같아. 떡 같아? 맛있지? 응? 너도 해줄까? 떡 했다. 아, 쪼아리도 먹는다. 우와, 어때? 맛있어? 우와, 망고랑 잘 먹네. 맛있지? 이거 여보야, 뼈를 골라가지고 이 고기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숟가락 부어. 그래, 되겠다. 자, 이거는 오믈렛입니다. 오믈렛. 애기들 너무 잘 먹는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확실히 맛있을까? 밤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별로 안 덥다. 근데 땀은 난다. 땀은 나는데 선선하게 맛있네. 땀은 난데. 냉쌉이 그냥 뼈에 있는 것만 발라 먹으면 한약재에 재워놓은 등갈비살 먹는 느낌이 들고, 그걸 발라가지고 국물에다가 넣으면 똠얌꿍에 넣은 갈비 맛,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고기를 발라서 먼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국물에 담가서 먹고 그러면 두 가지 요리를 먹는 그런 느낌이 나실 겁니다. 무빙집 바로 찾았습니다. 무빙 두 개만 사볼까? 한 개? 한 개로 누구 해보시노? 두 개. 있으니 키. 소리? 소리? 하나에 15바트입니다. 하나에 15바트. 땡큐. 보통탁. 짜장 하나 들고 후 불어서 먹을래? 무빙. 아빠가 먹어볼까?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돼지고기 상접 같은 거. 진짜 맛있는데? 장난 아닌데? 우와, 너무 맛있는데? 밥반찬인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헐, 헐,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해봐. 헐. 맛있지? 자. 한국 가려. 주한아, 이거 그럼 시켰다가 주한이 먹을까? 아, 아니.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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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야, 씹어. 야, 싸우지 마라 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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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혹시나 애기 반찬 이런 거 까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사가지고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반찬에 밥에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애들 장난 아닙니다. 와, 아니 아니에요. 뭐라고? 장난 아니라고? 장난 아니라고요? 왜 장난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맛있어. 주환이가 지금 저거 뺏어갔어요.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왜 이런 야시장인데도 이렇게 테이블 놔두고 막 들고 해놓으니까 되게. 아, 우리 신랑 좋아. 되게 분위기 좋다. 나한테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야시장 야외에 자판 깔고 저렇게. 고향가서도 저렇게 하는 거 좋아한다. 나 저런 거 좋아하지. 뭘 먹어보지 이제? 와, 분위기 미쳤다 진짜 여기. 근데 무빙 꼭 드세요. 무빙 진짜 와, 애기들이 손에 쥐고 아빠 엄마한테 양보 안 한 유일한 음식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무빙. It is mine? 볶음탕. 수박 주스 먹어봐. 찾았습니다. 아까 터미널 21에서 실패했던 거. Excuse me, can I order a small one? 예. 주한이 나 한번 먹어볼래? 어? 주한이 줄까? 안 먹을래. 이렇게. 아, 이거 대체 맛있나? 하나 줘봐. 삼겹살 튀김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맛있다. 가운데는 촉촉한데 끝부분은 되게 딱딱해요. 이제 먹을 거 좀 먹었으니까 쇼핑하러 갑시다. 옷 사러 갑시다. 애들 공짜로 지었잖아. 고쿤카베 고맙습니다. 인사해. 아, 이거 사달라고 계속 물어가지고 옆에 사장님이 주셨어. 토끼 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 토끼 안녕. 햄스터도 있고. 다섯. 와, 여기서 햄스터랑 토끼를 만나다니. 안녕. 안녕. 멍멍이가 아니라 토끼. 전부 다 하나 좀 약간 태국 전통 느낌 나는 걸 좀 사볼까 했는데, 아, 너무 비치 옷 같은 느낌밖에 없네요. 그래, 찾았다. 타. 주한 잘자. 안녕. 저는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와이프가
애기들 단돌이 하는 동안 마사지 먼저 받고 와서 애기들 자고 나면 그때 한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수쿰빛이 숙소 위치라서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이런 거 먹어도 되겠나, 푸드판다나 그랩푸드로 해서 배달시켜가지고 마시는 거 나중에 먹을 겁니다. 그리고 수쿰빛에서 가성비 진짜 괜찮다는 마사지 집을 찾아서 제가 마루 타사마 갑니다. 제가 가서 좋으면 와이프도 받고, 제가 가서 별로면은 와이프는 다른 데 찾아서 간답니다. 네, 가서 제가 후기함 남겨드리겠습니다. 보이네요. 로얄 마사지 방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구글의 후기를 믿고 한번 가봅니다. Put up shoes? Yeah, you can outside. Outside? Yeah. Can I body massage? Yes. Can you take a seat, please? Yeah. Thai massage, one hour? Yeah, Thai massage. Okay, one hour, okay. Right? Just okay. Two men, okay? Yeah. 350바시네요, 350바. 네. 완전 로컬이다, 로컬. 손님이 없나 봅니다. 제가 오니까 에어컨을 딱 틀어주시네요. 또 이런 데가 찐이지. 뭐, 인테리어 엄청 잘 되어있고, 막 천바씩 받고, 막, 뭐, 그 아닙니다. 그 마사지 아닙니다. Thank you. Okay. 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좀 무서운데. Third floor? 아, 오케이, 오케이. 3층으로 갑니다.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곧. 촬영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공간이라서 일단 마사지 다 받고 나서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실인 것 같아서 여기서 촬영하면 조금 불쾌하실 것 같네요. 접근을 해서 막 뼈 맞추듯이 와. 진짜 시원하네요. 와, 최고입니다 여기. 완전 그냥 마사지 오리지널 정통파입니다. 수쿰빛에 숙박하시는 분들 여기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